지금 아빠가 저기도 구리 쪽 용마산에서 망우산이지 망우산에서 지금 아차산으로 한 3시간 서너 시간 걸리는 코스를 걷고 있어요. 근데 영찬이가 알려준 그 퍼플렉시티 그 앱을 써서 내가 지금 정신여고에 지난번에 생활교육 컨설팅을 갔다 왔고 이제 사후 컨설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 4개의 질문을 보내줬어요.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 걷다가 이제 그 말로 하는 거가 되잖아. 클로바 노트에서. 그래서 클로바 노트에도 네 개의 질문에 그냥 하나하나를 다 질문을 녹음을 했어. 답을 녹음을 했어요. 그리고 클로바 노트에서 이제 그거를 텍스트로 변환을 했고. 그리고 그 텍스트로 변환한 거를 영찬이가 소개해준 퍼블릭스티에 넣고 그냥 첫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다음 글 맞춤법 교정 보고 보고서 형식으로 써줘. 이랬거든. 그랬더니, 아, 감동. 주저리 주저리 그냥 뭐 내가 했던 말 중에서 핵심을 딱딱 끄집어내가지고 서론, 본론, 결론, 본론 1, 무슨 동기,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보고서를 다 만들어줬어. 나는 10분 동안,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10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. 근데 A4 한쪽으로 딱 10초 만에 보고서 만들어주네. 아이, 이거 뭐. 아유, 아들아, 아빠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보낼게. 같이들 먹어라. 고맙다.